그러니 무조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일자리를 막는 나쁜 악의 축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긴 해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마지 않을 4자 직업들의 변천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가 그려드린 게 어찌 보면 미래에 우리가 진료를 받게 되는 하나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원들이 제약회사라든가 식품회사라든가 의료기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끼고 있나요? AI 진료센터?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약회사로부터 약 받아오고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기기 들여오는 그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AI 진료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AI 진료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의사를 도와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용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어떤 환자를 진찰할 때 자기 혼자 환자 진찰하고 아유 감기예요, 아유 독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그걸 같이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아직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물어보라고 대신 시켜요. 의사를? 네, 의사에게. 그러면서 둘이 협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의사는 벌써 마음속으로 A라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얘가 A라고 아직 확신이 없으면 계속 얘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신 물어보고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어서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도 A병이 맞네. 나도 A병이 맞았는데 그럼 맞구나. 좀 더 확신 있고 신뢰감 있는 진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런 게 벌써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도입이 되면 오진 확률이 좀 낮아지겠네요.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어요. 지금은 의사 한 명이 연간 출판된 의학 서적 중 단 1, 2%만 읽으려고 해도 매일 거의 21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의학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최첨단 기술이 진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사가 저걸 저렇게 시간 내서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대신 깡그리로 읽어줄 사람이 누구다? 인공지능이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진, 누락한 누진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인공지능 협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 예방의학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게 발달되기 시작하면 의사 직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술만 해야 되나? 수술만.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내과나 뭐 외과나 큰 정형외과 이런 쪽은 그래도 이제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로만 사람의 장기가 다 다르잖아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지기보다는 뭔가 의사들의 역할이 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지금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일을, 다른 역할을 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정말 의사의 역할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바뀌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인수합병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식품회사, 종자회사들이에요. 종자회사. 자, 왜냐? 한번 이것도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방의학이 되면 아프기 전에 당신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아직 당뇨에 걸린 건 아니니까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능식품을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약회사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약은 안 팔리는데 식품이, 기능성 식품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자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합집산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 바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의사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의사 했으니까 어디 해봐야 될까요? 변호사 한번 갈까요? 변호사. 네. 변호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수많은 회사들의 로고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봤던 회사들은 아니실 겁니다. 저 회사들이 하는 분야, 어느 업종의 회사들일 것 같으세요?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로고입니다.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와. 분야도 너무나도 다 다르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특허 관련한 것을 알려주는 회사, 좋은 변호사를 검색해주는 회사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이 법률 서비스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네.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세요. 두 분이 갑자기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해야죠.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예요? 일단 뭐 제일 좋은 로펌. 유명하고 뭐. 두 분 다 작심을 하셨군요. 승률이 너무 고속까지 안 가고 그냥 안 되겠습니다. 이 비율 더 이상 들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로펌을 찾아가지고 통상적으로 뭔가 내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좋은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죠. 그쵸. 내가 이런 변호사가 필요한데 좋은 사람 없어?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추천해서 추천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냥 그 사람에게 좋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소율. 그리고 승소한 사건의 세부 내용들이 전부 DB로 저장이 된 겁니다. 와, 그러면 괜찮다. 그걸 바탕으로 당신이 소송을 의뢰할 사건을 개괄적으로 써주세요 하면 그 인공지능에다가 쓰는 거예요.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런 케이스구나. 그럼 그런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리스트업을 하고 그 리스트업된 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부터 그리고 단가까지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이처럼 벌써 우리 생활법률 근처에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코앞에 이렇게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그럼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또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물론 변호사의 일을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연결을 시켜주거나 매칭을 해주거나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잡무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크게 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이름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인공지능 변호사들을요, 누가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냐면 변호사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들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서브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맞아. 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변호사가 있고 수습 변호사가 있고 아주 인턴 같은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미국의 법률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턴십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더 이상 고용 안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법률회사에 상담을 받으려 가려면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전화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려면 약간의 법률적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법률적인 상식을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수습 변호사들. 그러니까 바이그잼이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알바생들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그 회사에 그냥 일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런 친구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죠. 이 전화를 딱 걸면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로 다 이런 법률 응대를 해주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수습 변호사, 시보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고객에게 뭔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판례도 찾고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조 변호사들이 있는 건데 그 보조 변호사를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AI 이것 좀 찾아봐. 그럼 쭉쭉 찾아주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입이 찢어지면서 인건비 줄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 솔루션에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의외로 변호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요, 앞으로 전문직이라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전문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늘어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고 수많은 환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 전문직들, 나를 보조해주는 전문직들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고율과 실패율도 낮아지겠죠. 내가 놓친 것들을 인공지능이 바로 잡아주거나 보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입장에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재교육의 기회가 제고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처치하고 사건 수습하다 보니까 내가 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전문가로서 또 추가적인 공부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특히 전문직 일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미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참 재밌었는데 가운데 저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주인공인데요. 저 주인공은 천재적인 외과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환자에게 정말 아주 작은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해서 이 사람은 어떤 병이야 이걸 찾아내는 사람인데, 나머지 저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도 뭐 흔히 말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존스 호킨스를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학력과 전문 소양을 가진 분들인데 저 검은색 그 의사를 따라잡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도 있죠. 왜? 난 왜 맨날 이 지경이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런 것도 드라마 상황에서 막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변호사가 그런 직장 동료들하고 심리적 갈등이나 트러블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쟤네들 싹 내보내고 인공지능하고 둘만 진료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전문직 일자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